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소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소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귀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시사 블로거 IM비터 임병도입니다. 공영 언론이라 말하는 MBC 뉴스데스크의 11월 9일 첫 소식은 수입 화장품 가격이 비싸다는 뉴스였습니다. 수입 화장품이 유독 한국에서 비싸다는 이야기도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 언론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뉴스로 화장품이 비싸다는 뉴스를 선택한 11월 9일은 미얀마의 53년 군부 독재가 막을 내리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뉴스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은 언론사 데스크의 몫이겠지만 MBC는 민주화보다 화장품 가격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언론이 외면한 뉴스, 더 IM피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국회의원이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부친이자 13, 14대 국회의원이었던 까닭에 빈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조화만 있었습니다.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유승민 의원과 박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승민 의원 측이 대통령의 조화와 부의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근조화환 하나를 놓고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유수호 전 의원과 박정희 간에 벌어졌던 일이나 유 전 의원의 삶을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 등이 있었기에 한 번쯤 그 역사적 사실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호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그는 1972년 사법파동으로 법복을 벗은 인물입니다. 사법파동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따르지 않을 법관 41명을 재임명하지 않은 사건을 말합니다. 박정희가 볼 때 유수호 판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첫 번째 사건은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사건이었습니다. 1971년 4월 27일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4.27 대통령 선거 대국민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 선거가 부정 선거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민당은 4.27 대통령 선거 부정의 진상은 이렇다 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7대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정권은 야당 선거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공화당 정권은 관권과 국고를 선거에 투입했다. 이번 선거는
행정선거와 부패선거의 극치를 이루었다. 야당의 대선 부정선거 주장은 실제 재판에서도 입증됐습니다. 부산지법 유수호 부장판사는 4.27 대통령 선거 부정개표 사건 선거 공판에서 병보석 중인 윤동수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울산에서는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득표율을 허위 조작 발표하거나 투표용지 수십 장이 부족해 개표 중단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수호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명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유권자의 주권을 변조 조작하여 민주질서를 파괴한 행위를 벌였기에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연히 박정희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통성을 훼손한 판결이었습니다. 1971년 유수호 판사는 박정희 정권을 반대하다가 구속된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정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합니다. 독재정권에서 나오기 힘든 결정을 유수호 판사가 해버린 것입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한 박정희는 1973년 3월 41명의 판사를 면직하는데 당연히 독재자의 눈밖에 난 부산지법 유수호 부장판사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독재정권의 앞길을 재판에서 막은 유수호와 법관으로서의 길을 막은 박정희, 두 사람의 인연은 악연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수호 판사의 판결 중에는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두 건 있었습니다. 아치섬 거룩배 사건과 남영호 사건입니다. 두 사건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벌어졌던 통신, 구조 문제,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등이 똑같이 불거졌던 사건이었습니다. 1971년 21살 허선덕 양은 부산항 아치섬 앞에서 거룩배를 타고 가다가 작전 중인 해군 경비정에 받쳐 숨졌습니다. 허양 가족 등은 선덕량이 해녀로 가족을 비양했다며 1039만 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부산지법 유수호 판사는 작전 지역 내에서 군이 민간인과 충돌한 이후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떠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국가 배상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허양 가족에게 46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판사는 해군 경비정이 짙은 안개로 시야가 흐리고 파도가 높아 충돌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다고 봤지만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970년 12월 15일 새벽 1시 제주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가던 남영호가 침몰하에 319명이 사망했습니다. 남영호 침몰 사건의 원인은 정원 초과와 과적이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유사합니다. 구조작업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도 똑같았습니다. 선체가 좌연으로 넘어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남영호는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난 신호를 받고 출동해 구조한 선박은 한국 해군이나 해경이 아닌 일본 어선과 순시선이었습니다. 일본 선박은 조난 신호를 받고 한국에 알렸지만 무시당했고 결국 12명만 구조됐습니다. 세월호 선장처럼 당시 검찰은 남영호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지만 유수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만을 인정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선장이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유죄이나 한 겨울밤 막막한 대에서 침몰되면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 분명한데 결과 발생을 예견했을 까닭이 없다며 살인죄에 대한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벌어졌던 남영호 사건과 그의 딸 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했던 세월호 침몰 사건을 보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도 또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알려주는 듯 합니다. 유수호는 사법파동으로 법원에서 쫓겨난 후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이후 1978년 공화당 대구 지역의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했습니다. 유서훈은 1985년 민정당 대구 중서구 지구당 위원장에 선출되고 1988년 13대 총선에서야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유수호 전 의원의 당적을 보면 변화무쌍합니다.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새한국당, 국민당, 무소속, 자민련까지 무려 7번의 당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3당 합당이나 새한국당과 국민당 합당의 이유도 있었지만 철새 정치인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를 가리켜 의리의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김윤환 전 의원, 정호연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경북고 동기였고 1993년 박철원이 슬롯머신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의 변호를 맡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다 변호사 퇴청명령을 받았던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수호 전 의원을 철새나 의리파 정치인 무엇이라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여러 번의 당적 변경과 초원복집 사건 고발인 등으로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연관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여당의 양심 세력, 여당의 비판 세력과 같은 선거구호나 과욕이 되기 전 그만두는 게 온당하다는 유수호 전 의원의 정계 은퇴 선언 등을 보면 우리가 흔히 보수를 비하하는 꼴통 보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유수호 전 의원을 정치적 신념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의 모습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공한 지역 토 정치가로서 그가 가진 정치적 유산과 인맥이 유승민 의원에게 내려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 유수호 전 의원과 박정희 간의 관계는 그들이 가진 정치적 생각이나 살아온 환경이 다름으로 늘 충돌과 반목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은 악연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과 배경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박과 비박의 권력 암투보다 이 네 사람이 보여준 말과 행동, 관여했던 사건, 몸담았던 정당 등을 통해 우리는 현대 정치사가 돌고 돌면서 한국의 정치가 그 안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는 역사의 교훈과 경고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길바닥 이야기, 오늘도 박흥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 추워졌는데 어떻게 다니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예, 뭐 아직은 괜찮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젊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지난주는 어떤 또 곳을 갔다 오셨습니까? 이번에는 저기 광주를 좀 다녀왔습니다. 광주요? 예. 5.18 관련된 예, 일 때문에.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 지난 7월입니다. 네. 그 고양시 시의원 새누리당의 김홍두 의원이 네. 7월에 카카오톡 메시지에 그 메시지를 그 정의당 새정치연합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유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5.18 유공자들이 빨갱이다. 아. 네, 그러면서 1인당 6억에서 뭐 8억씩 지급을 했다라는 아니, 그런. 1인당이라는 거, 그 당시 5.18 광주 항쟁 당시에 뭐 피해자라든지 그 사망했던 그 보상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유포를 합니다. 이걸 유포를 하면서부터 이제 한참 논란이 됐는데. 네, 그렇죠. 7월에 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고 5.18 기념재단에서 두 번의 이제 그 사퇴 촉구를 비롯해서 중앙당까지 항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제 광주 5.18 기념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3개월 동안은 이 사람이 이 김 의원이 그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과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3개월 지난 다음에
사과를 했죠?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그동안 그 정신이 없었고 보도된 내용과 사실과 다르게 전파가 돼서 그런 것들 좀 고심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라고 얘기는 하고 그다음에 영상에서 그러한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뭐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상금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빨갱이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전형적인 그 보수 우익 단체들 뭐 좀 우리가 말하는 흔히 꼴통 보수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뭐 3개월 전에 보낸 그 당사자가 뭐 사과를 했다는데 그러면 그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예, 예. 그래도 그렇게 이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예. 어, 그걸 우리가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 역사가 판자고 세계가 인정한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아니, 가라고 일민이 아니고. 저는 용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회원들은 지금 마음이 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6억을 받네, 8억을 받네, 우선 돈으로 관계됩니다. 네. 근데 실제 그때 55세 넘어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은 네. 800, 네. 뭐 300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호프만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발 정말 가시더라도 네. 저희 유족들 한 번 죽이지 두 번, 세 번 이렇게 죽이는 마음의 상처를 주고 정말 사람 그때 죽을 때가 더 마음 아픈 일입니다. 받지도 않은 것을 받았다라든지 자기 편의상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한 고향시만이라도 네. 가셔서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더 재발 안 되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하여튼 저희나 여기 계신 분들은요 김홍두를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님을 예.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 보훈단체 지금 참 예. 방금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그래도 같은 보훈단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네. 이 문제로는 네, 그래가지고 고심하고 고심은 네. 끝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해되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모된 데 대해서는 저도 참 당황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뭐 내가 언론에 대해서 몇 번 보도 자료도 내고 해왔지만 보도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중앙에 그 유족회 중앙에 가서 그 회장님한테 하니까 가서 사과하고 5.18면 정중히 하고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문을 보내게 됐고 또 이를 받아들여 주셔서 늦었지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본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제가 문자를 그런 문자를 단순 전달을 하더라도 보내게 된 거에 대해서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공직자로서 그 살피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담배 아시죠? 오늘 며칠이죠? 10월 9일 11월 9일 11월 9일 지금부터 김홍두 경기고양시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영령을 조망하는 장례가 있겠습니다. 이분은 5.18 당시의 첫 번째 희생자예요. 80년 5월 19일 희생되셨고요. 이제 원래는 청각장애인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도 이런 노래를 80년 당시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에소왔지 에칠렀지 들어가시고 어디 갔지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헌군들은 무조건 젊은이들만 보면 때리고 또 데리고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같습니다. 가슴 아프죠. 저도 6.25 때 아버지를 내 3살 때 돌아가시고 아직 유해도 못 찾았어요. 60몇 년이 흘러도 유해를 못 찾았는데 가족 이런 슬픔에 누구나 안 갔겠습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하네요. 예. 그 오늘 사과를 하셔 직접 내려오셨는데요. 예. 좀 다소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그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지만은 언론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 또 그냥 지날 수 없어서 꼭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 회장님들한테 요청을 보냈다. 그 영상을 보면은 그 김 의원이 이제 직접 5.18 기념재단에 갔는데 가서 뭐 사과를 하러 왔지만 사실 이제 일부 그 영상에서 보듯이 좀 반발하거나 왜 왔냐는 그런 굉장히 분노 섞인 목소리 들렸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 좀 어땠나요? 그 이제 사과하러 온 시점도 좀 상당히 많이 좀 지체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일부 회원들, 그러니까 5.18 기념의 회원들이 전원이 이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입장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는 사과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문도 촉구를 했고 사퇴 촉구를 한 후에 사과를 하러 왔지만 그 회원들 전원이 사과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또 따로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문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한 3일인가 지난 다음에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사과문을 보면은 뭐 가장 저는 이 사과문 보면서 황당했던 게 자기가 뭐 자료 검증을 못 했고 뭐 일부 그냥 자료를 그냥 보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낸 자료를 보면은 뭐 전형적인 이제 보수 그 세력들이 이제 보내는 정말 왜곡된 이런 자료들인데 뭐 아직도 일부 분들은 이제 믿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이런 그 뭐 5.18 당시에 그 북한군들이 특수군이 내려와서 뭐 폭동을 일으켰다. 뭐 민간인을 학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 김 의원이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그 어떤 뭐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날 내려와서 한 거는 오히려 이제 그 순수하게 카카오톡의 그 문자 내용 관련에 대해서만 사과를 표명한다라는 입장만 발표한 거고요. 5.18 묘역을 찾아가서 직접 참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사과의 진정성 명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3개월 전에 카톡에 뭐 억장이 무너집니다 뭐 이런 글을 뭐 보낸 사람 치고는 뭐 3개월 뒤에 그 노역에 가서 참배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했다고 저는 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뭐 같이 이제 그 묘역까지 찾아갔는데 그 당시 뭐 표정 어땠나요? 뭐 표정은 그냥 담담했고요. 담담한 표정으로 이제 묘역을 둘러보고 참배도 하고 했지만은 준비가 좀 안 됐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방명록에 이제 서명을 할 때 짧게 그냥 고양시 시의원 본인의 김홍두라는 이름만 하다가 그 옆에 같이 동행해서 내려온 분이 귓속말로 한 구절 정도는 더 적으라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분이 확실히 사과에 대한 준비가 돼서 내려와서 사과를 했다라기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그 우리가 이 5.18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왜곡된 사례들이 있는데 지금 뭐 이제 지만원 씨라는 분은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뭐 5.18 당시에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북한군이 그렇게 많은 특수군이 내려올 정도였다면은 휴전선 전방이 다 뚫리고 미군도 사실 그거를 사실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 뭐 그 뭐 보수의 뭐 지식이라고 하고 있는 뭐 조갑재 씨도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진실처럼 이렇게 유포되는 것 같아요? 이 5.18 민주항쟁 관련해서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허위사실이 유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심지어 일베 사이트에서 홍어라고 빗대서 네, 해서 그렇죠. 예,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뭐 그런 유형 그런 사태도 나오고 그런 어떤 판결 내용도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지만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실제로 그 5.18 기념재단에 갔을 때는 지만원 씨 관련해서 뭐 부마항쟁이라든가 5.18 관련 광수라는 그런 표현을 실질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지만원 씨거든요. 그 당시에 그 보도를 할 때 그런 사진전이 열리면서 그 관련해서 자료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지만원 씨 주장대로라면은 그 당시에 그 그러니까 전방을 지켰던 장성들 그 다음에 보안사나 이쪽에 정보 개통했던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다 이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북한 그 특수군들이 와서 활동을 벌이고 북한에 넘어갈 때까지 한국에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이제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실은 아닌데 믿어야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뭐 어떤 그 뭔가의 어떤 그 사상이 맞는 듯하고 빨갱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러한 근현대사에서 5.18 민주항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하는 걸 넘어서 지만한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이 5.18 민주항쟁의 역사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역사의 부분의 어떤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인정하기 싫다라고 뿐이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곡을 넘어서. 그러니까 왜곡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시대가 넘어서 다시 재평가가 되면은 이제 다시 재평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진만원 씨 같은 경우는 이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하기 싫다라는 것뿐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함부로 이제 확인도 안 하고 뱉어놓고서 나중에 3개월 뒤에 뭐 사과하고 그냥 뭐 참배하면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는 이런 자료들 잘 모아놨다가 혹시라도 이상한 소리 할 때 다시 한번 갖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간다. 우리 국민TV 훈남 김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 추운데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바쁘셨죠? 예, 바빴습니다. 편집도 하느라 취재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데 오늘 뭐 셀카봉 이거 볼 때마다 신기해 이거 셀카봉. 근데 그 국민TV 그 이사장님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도 이거 현장 다닐 때마다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소리가 좀 잘 안 들어서 상당히 거칠긴 한데 그나저나 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아, 또 마이크. 야, 이거 또. 자, 오늘은 이 셀카봉, 마이크도 고장난 이 셀카봉 들고 어디 갔다 왔어요? 네, 피터 선배도 잘 아시다시피 그 동대문의 성일중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발달장애인 그 교육센터가 건립 예정이던 지역인데 커리어 월드 그렇죠. 예.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 그 서울시 교육청이 주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이 공청회 진행을 전혀 못하고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이 때문에 그 공청회는 일단 고소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고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 시신까지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 그 얘기를 제가 그 제주도에서 보고 정말 안타까운 게 제 주위에도 장애인의 부모들이 좀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이렇게 아파하셨고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식과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지금 그 오늘 갖고 온 영상은 이 발달장애 그 부모님을 만나고 온 영상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그날 이후에 공청회가 지난 3일에 있었습니다. 네네. 그날 이후에 부모님들이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뭐 하다하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 성일중학교 앞에서 천만 농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비가 오는 가운데 성일중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시각이 밤 10시가 가까운 시각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 비까지 오고 그런데도 아버님 두 분과 어머니 여섯 분이 대기 중이었어요. 그날 엄청 추웠을 텐데 비도 오고 그래갖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일단 들어보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예. 일단은 당시에 왜 아버님이 무릎 꿇었는지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신경이 예. 올라. 그 누가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내가 우리 피디님 보고 내 바지 가랑이로 걸어가라 그러면 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갈 수는 있겠지만 사람이 자존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는 나 자신의 내가 지금 어떤 학력과 어떤 권력과 어떤 사회적인 직분이 있다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무릎 하나 꿇는 거, 내 목숨 하나 던지는 거 그런 심정으로 꿇는 거지. 아 정말 저는 아버지라서 그런지 뭐 아직 결혼을 안 하셨고 아이가 없어서 그렇지만은 참 아빠 입된 입장에서 저 영상을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사실 그 아빠 나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사실 뭐든지 다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릎까지 꿇는 건 정말 정말 보는 그 아빠 입장에서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좀 벌어졌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피터 만난 이래로 가장 지금 감정이 전이가 네. 선배가 지금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발달장애 부모님의 입장이 정말 이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지역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게 NIMBY 현상에 그 이런 비판이 엄청나게 일고 있다는 거 여론이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부모라 이거예요. 부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에서 나이가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지내면 학생들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근데 저는 네. 그거에 그것이 사실 데이터, 그러니까 제가 자료나 데이터를 좀 많이 찾는 스타일인데 그거는 사실 근거 없어요. 왜냐면은 네. 제가 아는 지역의 장애인 학교와 그 다음에 중학생이 같이 다니는데 전혀 안전 사고나 이런 문제들이 없었던 사례가 많아요. 오히려 등하교 시간에 그들이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그 감성과 배울 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피터가 잘 지적해 줬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얼마나 장애인에 대한 몰이해가 우리 지금 그 지역의 학부모들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은 왜 중학교 아이들 공간에 청장년을 넣습니까? 그 아이들이 부딪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그 청장년과 장애인 청장년과 부딪혀야 되는 것들이 가장 크게 걱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이 하나의 잠재적 범죄자이자 위험요소. 그렇죠. 그리고 자기 아이들의 어떤 성장을 방해하는 뭐 어떤 그 걸림돌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장애인이라는 부분에서 위험요소나 안전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커리어 그 학교라면 그걸 이미 다 계산을 하고 학교를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저는 이런 부분을 참 볼 때마다 느낀 게 뭐 헬조선 뭐 이민 가야 된다. 이게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외국에서는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만드는 그런 그러니까 인권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 어떤 선진국이나 이 다른 나라의 사례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반대로 이건 사실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점이 뭐냐면은 왜 발달장애, 이 장애의 부모들이 스스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난 죄인이라고. 왜 한국 사회가 이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지 이해조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폭력이 심해서 좀 견딜 수 없을 정도라고.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제기동입니다. 동대문구 제기동인데 처음에 이렇게 극렬하게 몇십 명의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지만
농성이 시작하고 나서 그래도 부모님들이 위로와 이런 안녕의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 어머니들이 직접 이 메시지를 들려줬는데 함께 보시고 네, 함께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시고, 예. 얘기하죠. 대부분은 저희가 첫날 집회 시작하는 날 너무 많이 상처받은 마음이 많이 네. 치유돼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와서 격려해 주시고 할아버지도 대부분이 그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격려 물품도 많이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렇지 세상이 다 그런 거는 아니었구나 우리도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제기동 주민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했었구나 하는 정말 희망과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극렬 반대하시는 분도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저런 거를 좀 빨리 이렇게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다. 눈을 뜨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런 갖게 간절한 돼요. 미운 마음이 없어요. 때문에 저희가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인이라는 정말. 걸 떠나서 너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들의 소리만 자꾸 내니까 저희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발 들어주십시오. 저희는 이만큼 네, 간절합니다. 아, 이게 교육청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행히 조희영 교육감도 뭐 나서고 있다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조희영 서울시 교육감이 이 발달장애 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주민들께 반대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호소문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은 감정적인 부분에서의 그 주민들이 용인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호소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 일단은 부모님들이 강조하는 게 그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강조하는 게 중학교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위험 요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피터가 지적해 준 대로 등하교 시간을 달리한다든지 아예 운영 자체를 달리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동대문구 제기동에 생긴 성일중학교에 생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따로 유실시설이죠. 따로 예산을 크게 투입하지 않고도 그렇죠. 그 시설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있는 유유지역을 활용을 해서 장애인 고용센터,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서의 그 교육까지 같이 전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비단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이 특히 또 중요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주도를 해서 이거를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직업교육센터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고용노동부와 교육청이 함께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동대문 이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고요. 그 장애인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나는 우리 아이들보다 하루 먼 그 뒤에 죽을 것이다. 우리 아이 죽은 거 보고 나서 죽겠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으면은 그 아이를 돌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나라가 그 부모 외에는 이 아이들을 돌봐줄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조교육감도 이 부분을 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약 10%에 해당하는 450만 명이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인데 이들 중에 60%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초등학교만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발달장애 학생도 제가 찾아보니까 8만 명에 육박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교육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2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발달장애인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에게 직업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가르친다면 저는 그 나머지 6만 명도 충분히 부모님들이 없어도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회복지 어떤 예산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공동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이번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언제까지 그냥 좌시하고 언제까지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길 거냐 이거예요. 자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그렇죠. 게 바로 이 동대문 성일중학교 이 사건이 더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이 커리어월드 센터가 잘 해결이 돼야만 지금 지역에서도 지금 이거를 관련된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성공은 뭐 이런 거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잘 학교가 개강이 학교가 오픈이 돼서 많은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김 기자가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제 그 개인적인 생각은 꾸준히 좀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후에도 이 동대문이 일단은 부모님들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은 농성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정대로 건립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농성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지난 토요일이 5일째 농성이었고 오늘이 지금 8일째 접어들고 있는데 녹화 당일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취재를 하면서 이 소식을 우리 아이엠피터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정희 비밀 광복 군설의 진실. 10월 21일 국회 브리핑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극비리의 독립군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만주군 독립군 토벌대 출신 박정희가 비밀 광복군이었다고? 정말? 박정희 비밀 광복군 설의 근거로 제시된 2004년 7월 23일 세계일보 독자투고 기사. 백강 조경한 선생이 하루는 내게 박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면목동 집으로 찾아왔는데 대통령입니다 하길래 보니 박정희였다.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실은 독립군의 병사를 지원해주던 비밀 광복군이었다는 기막힌 주장. 기사를 접한 백강 조경한 선생의 후손들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나선다. 당시 할아버님은 흑석동에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쿠데타 직후에 박정희는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의회 의장이었잖아. 한마디로 근거 없는 소설이라는 것. 허점투성이인 박정희 비밀광복군설 이 황당한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대 윤보선. 박정희의 확실한 승리가 예상되던 상황. 광복군 출신의 소설가 박영만은 한자리 얻어볼 요량으로 박정희를 위한 소설 광복군을 집필한다. 일본군 출신이라는 딱지로 곤욕을 치르던 박정희를 위해 그를 비밀광복군으로 등장시켜 영웅화한 말 그대로 한 편의 소설이었다. 낮에는 만주군 독립군 토벌대 장교 다카키 마사오. 밤에는 비밀리에 독립군을 지원하는 구국의 영웅 박정희. 선거를 석 달 앞둔 1967년 2월 소설 광복군이 출간되자 격북한 광복군 출신 독립운동가들. 독립투사들 사육하던 만주군 장교놈이 무슨 놈의 광복군이야. 심지어 당사자인 박정희조차 불쾌해했는데 본인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인지라 이 책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 여겼다. 이 새끼 지금 나 친일했다고 돌려까는 거지. 결국 박정희로부터 요직은 커녕 돈 한 푼 받지 못해 거창하게 준비한 출판 기념회도 취소해야 했던 비운의 판타지 소설 광복군. 한낮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소설은 훗날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두고두고 인용되는데. 박정희 등은 광복군 제3지대의 비밀 광복군으로서 거사 직전에 해방을 맞이했다. 1980년 육군본부에서 간행한 창군전사. 진짜 공포는 이 허무맹랑한 스토리가 교과서에 실릴지도 모른다는 것. 아버지가 그동안 억울하게 당해오셨는데 인후명을 어떻게 벗겨드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꽉 차있습니다. 그 뉴스가 알고 싶다. 오늘은 삼류 기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1인 미디어 김양균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셔갖고 과찬이십니다. 오늘 코디가 좀 비슷한데 뭐 굴라에다가 쫓아하신 것 같은데. 자, 그 간단하게 우리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블롱 라베리테라는 저 나름대로는 독립 저널리즘 랩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직 기자로서 일을 하기도 했고, 하지만 본업은 1인 미디어 내지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치나 경제 부분, 경제나 정치 부분을 제외하고 국제 뉴스와 그 다음에 사회 다방면에 걸쳐서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그런 기자입니다. 그 1인 미디어 중에서는 좀 이렇게 특출나게 국제 관련된 뉴스를 좀 많이 올리시는데, 뭐 그 선경님이 볼 때 네. 우리나라 이제 국제 뉴스를 뭐 읽는 방법이라든지 국제 뉴스 그렇게 많이 뭐 외신 같은 거 많이 안 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국제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나요? 국내에서는 사실은 한국 언론에서 국제 뉴스, 국제 분야라는 것이 뭐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긴 하지만 한직으로 이제 좀 이렇게 현재 언론인들한테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사회부 거쳐서 정치부 거쳐서 그 이후의 진로를 탐색하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뉴스에 국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언론에서 많이 관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뉴스 분이 많이 죽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1인 미디어 같은 경우는 국제뉴스를 다루기 위해서 뭐 그 해외 취재를 간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뉴스를 다루는 거는 왜 다루고 계신 건지. 사실은 뭐 제가 국제 분야의 전문은 아니고요. 네.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좀 다른 시선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국제 분야에 대한 그런 외신들의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뭐 저는 뭐 국제 전문 어떤 뭐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라고 감히 명함도 못 내밉니다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분쟁 지역으로 이제 분단되어 있는 몇 아시아에서 분단되어 있는 두 번째 국가 정도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과 한국의 상황들이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아니에요. 많이 연관지어 있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분쟁이라든지 국제 문제에 무관심한 이런 상황들이 좀 안타까워서 좀 많이 관심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제 뉴스 여러 가지 우리가 외신만 사실 이제 그 베껴다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 국제 뉴스 중에는 오보도 많이 나오고 네, 번역을 또 잘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여러 가지 뉴스 국제 뉴스 중에서 오늘 한번 뭐 그 11월 8일 미얀마 총선 그 얘기를 네. 한번 먼저 해보죠. 예, 11월 8일에 미얀마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지난 1990년에 선거가 네. 있었어요. 그리고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첫 자유총선거라는 의미에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많이 쏠렸는데, 우선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줄여서 NLD라고 하죠. NLD. 예, 이쪽에 이제 압승이 우세됐고, 현재까지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전체적으로 67% 이상만 차지하면 뭐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다라는 네. 그런 되게 고무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선거를 치렀다가 무효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군부 세력에서 그때 아웅산 수치 여사가 압승을 했는데 네, 그렇죠. 이 선거 자체를 이제 다 폐기시켜버리다시피 했고, 사실은 그 이후부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아까 말했던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아웅산 수치 여사에 대한 그런 정치력에 좀 의문을 품는 국내 이제 다소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웅산 독립 장군이죠. 예. 그 굉장히 그 추앙받는 그렇죠. 분이었고 그 분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입지를 갖고 있었던 이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도 꽤 됐죠. 그래서 남편 장례식장도 못 가고 막 네네. 그랬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뭐 특별하게 네.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좀 있나요? 총선에서는 우선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결과로서는 NLD가 압승을 거두리라고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결과는 어찌 될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990년도에 있었던 일이 되풀이 될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전 세계 눈과 입, 귀가 모두 이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군부가 압박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당시랑 지금이랑 좀 세월도 많이, 다르겠죠. 예. 또 민주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그 시대적 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네. 아웅산 수치 여사의 그 네. 어떤 아까 얘기했던 지도력이라든지 정치력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죠. 의문을 많이 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뭘인가요? 대표적으로 뭐 상당히 복합적입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치, 버마 이퀄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년 전, 15년 전의 이야기죠. 지금은 이미 정치 권력화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기자회견 내용들을 좀 분석해보면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좀 자신감에 넘쳐서 어찌 보면 독선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가장 큰 것은 최근에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된 이른바 보트 피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 미얀마의 무슬림 그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라고 있는데 네. 미얀마가 2012년도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불교 극단주의화 그다음에 이슬람 혐오 굉장히 득세했어요. 이것은 군부 세력에서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분열을 이제 조장한 결과인데 그 타겟으로 미얀마가 불교 국가이다 보니 소수인 무슬림에 대한 그런 막 살인과 방화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터전을 이제 떠나서 보트에 타서 전 세계 바다를 떠도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앙산 수치 여사의 NLD가 그거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달라이라마도 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수가 불교 신도인 그런 상황에서 무슬림의 편을 들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행여나 어떤 자기가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이거 관련해서 어떤 뭐 할 말이 없느냐라고 기자나 이런 분들이 물어보면 복잡한 문제다 정도로 정리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건 어쨌건 자국민 민주화 인권 자유 등을 주장했었던 NLD가 그런 자국민이 전 세계 바다를 떠돌고 있는 이른바 수치의 바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한 일이죠. 네. 예. 지금 미얀마 총선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11월 9일 그 네. 당시 이제 그 주요 3사 뉴스에서는 많이 네네. 좀 다뤘는데 네. 보수 언론에서도 꽤 비중 있게 다뤘죠. 지금 미얀마 총선 얘기를 버마와 앙산 수치 여사 관련해서는 사실 국내 이제 보수 정당이라 대표적 보수 정당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보수 언론에서 굉장히 그 좋아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그 민주화라는 어떤 상징성, 한국의 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다뤘는데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에서는 두 개면에 통으로 걸쳐서 뭐 신문 1면에 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냈고 비중 있게 다른 부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 예. 조선일보 관련된 영상 잠깐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자, so I'm Kim Young from 조선일보. Korea is also Vietnam's dictatorship. Would you share any kind of inspiration when you get from Korea process of democratization? We get inspiration from democratic processes everywhere, not from one particular country. Because of course, our country, each country is unique. And while we can learn from the whole world in general, our experiences are not exactly the same of any other particular country. 네, 수고하십니까. 총선 3일 전인 지난 5일날 앙산 수치 그 여사의 자택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때 국내에서도 여러 취재진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묻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신문에 올라간 내용인데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고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앙산 수치 여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군부 독재를 딛고 일어선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내가 체크하고 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군부 독재를 딛고 일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잘 알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 정확히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뒤에 부분이죠. 비단 한국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고 참고를 했다라는 식으로만 짧고 간결하게 대답을 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외신 그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몇 번 그런 그 실수라고 네. 해야 되나 그 왜곡들이 좀 있었는데 네. 분명히 그 어떤 국제 간의 외교 합의문이나 네. 그 외신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들이 네. 그냥 한국 신문에서는 그렇게 마치 얘기한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비단 박근혜 현 정권, 박근혜 정권 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지금까지 뭐 고착되어 왔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거를 국민들이 대부분 확인을 하지 않죠. 확인 안 하죠. 그리고 국제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국제 문제 어떤 국제 뉴스를 빌어 그러니까 한국과 연결을 짓죠. 연결 짓기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국제 뉴스에 빗대어서 우회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질문은 상당히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질문은 좀 오만하죠. 한국에 이미 민주화를 했는데 너희들은 아직 민주화되지 않았고 그러니 민주화된 우리나라를 보고 뭔가 배운 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결례에 있기도 하고 물론 질문의 자유가 기자한테 있겠지만요. 과연 그 우리나라 조선일보 기자가 당당히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있다고 저는 그 당당함이 좀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민주화라는 거 자유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요소와 조건들이 있지만은 네. 우리가 아직까지도 언론의 그 자유라든지 인권의 자유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렇게 그 상위권에 있지는 않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뭐 한국의 민주화라는 것 앞으로 갈 길이 물론 많긴 하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말들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태국의 미얀마의 25년 만에 이 총선은 이 자체로서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예. 어떤 민주화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고 설사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아랍의 봄 이후에 제대로 된 민주화가 된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일종의 돌리고 돌려서 한국에 어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굳이 한국과 연결 지으려는 그런 사고 그리고 그 아웅산 수치 여사 하면 곧 민주화를 떠올린다는 것은 기자 스스로도 어떤 관성화된 그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네. 여러 가지 우리 기자라면은 네. 단순하게 뭐 입꼬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어떤 문제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좀 그 파고들어야 할 취재해야 될 기자인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죠. 저희가 예. 국민들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뉴스를 읽을 때 네.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국제뉴스 다뤄야 될 내용이 많은데 오늘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뭐 다시 한번 나와서 네. 이제 우리나라 국제뉴스의 문제점, 우리나라 언론이 다루지 않는 국제뉴스의 문제점들을 좀 한 번 더 심도 깊게 좀 파헤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박 유죄, 친박 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박, 비박, 원박, 구박, 복박, 탈박, 짤박, 신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은 호박이나 조롱박이 아닙니다. 수확 시기가 긴 늙은 호박도 언젠가는 따야 하고 오래 먹을 수 있다고 해도 안에서 썩으면 갖다가 버려야 합니다. 권력을 향한 애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정치적으로 영원한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더 IMP토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에 국민만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대통령이 네덜란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